우리 또 광희 씨가 흔쾌히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진짜 고마워요. 아, 이거는 제가 너무나 나왔던 프로고 나오고 싶었던 프로고 또 여기 앞전에 인션이 나왔기 때문에 기필코 나오고 싶더라고요. 아니 근데 시환 씨가 나왔을 때 예. 그때 아버님이 우리 저기 예. 광희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광희야! 아빠, 아빠 광희 한번 불러주세요. 아빠가 또 왜 광희 한번 불러주라고. 광희야! 광희 아니 광희 한번 불러주라고. 광희 한번 불러주세요! 맞아. 아 근데 목소리가 예.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더라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. 아, 예. 야 요즘 공부 그러니까. 많이 하네. 공부 좀 해요. 요즘 브레인이에요. 아, 예. 아 그래요? 예. 아.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요. 쓰는 단어가. 아 진짜? 네, 쓰는 월드가 달라요. 아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? 뭔가 조금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아. 좀 전문 용어들 소담스럽다. 아 소담스럽다. 그런 건 어디에 써요? 네. 소담스럽다. 어 오늘 만드신 음식이 굉장히 소담스럽습니다. 음식이 뭐야? 어제 교정기 뚫려서 그래. 하압 교정기. 그리고 약간 사람 냄새 나네요. 사람 냄새 아니야? 사람 냄새를 좀 맡고 싶어서. 그런 소담스러운. 맞아요. 어떤 그런 소담스러운 프로그램. 소담스러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담스럽게. 작가님이 오는데 광희 씨 혹시 그 쪽으로 앉을 수 있니? 아 의자가 뭐가 필요해? 투명 의자 좀 유퀴즈 할 수 있어요. 예. 유퀴즈 나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? 예? 유퀴즈. 그래요. 유퀴즈. 예 알겠습니다. 휴대폰 떨어졌어. 아, 예. 자. 자. 오늘 저와 유퀴즈 시간 보내시다 보면 저도 아직 사람 냄새 나네? 약간 그런 느낌. 예? 저 사람 냄새 나네. 지금 향수 냄새도 막.